가려움이나. 어디로 가는 거야? 널 살리러 가는 거란다. 베라는 이미 아저씨가 살려줬잖아. 그래, 그렇지만 베라는 지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니? 살아있다는 느낌? 네 몸속 어둠이 싫다면, 그게 널 살기 싫게 만든다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라도 네가 삶에 좀 더 미련을 가지면 좋겠단다. 이 저택의 가주님이라면 널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어둠의 힘을 억제하고 빛의 힘을 주입하는 실험을 꽤 오래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 어둠을 억제? 당신은 숲에서... 두 분 아는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벨 레인 울프라고 합니다. 어둠의 힘이 특별히 강한 아이입니다. 그 어둠의 혐오감을 갖고 있는데 이 아이를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저희 가문은 빛과 어둠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 오래 연구했으니까. 그럼 우리 베라도 빛을 주입하면 빛의 아이로? 아니요. 빛을 강제로 주입하는 건 부작용이 많아서요. 가벼운 두통에서부터 구토, 고열, 심하게는 환각, 환청 증세까지 있습니다. 저희 가문에서도 실제로 실패 사례가 있었다고 들어서 또다시 그런 사례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어둠의 힘을 엿게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예전만큼 강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어도 평범한 아이로는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한 아이... 여기가 베라 양이 당분간 머무르게 될 연구실입니다. 조금 외곽 지역인 데다 누추하지만 이해해주세요. 어둠을 없애는 작업은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니까. 이 침대에서 쉬고 계시면 자동으로 어둠의 에너지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프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네. 베라 양은 숲을 좋아합니까? 네. 그때 우리 만났었잖아요. 숲에서. 아벨님은? 전 좋아합니다. 저택 안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언더월드에 얼마 없는 숲이기도 하고요. 전 숲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곳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베라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없고. 베라 형? 더럽지 않나요? 네? 빛의 가문의 도련님이잖아요. 베라의 어둠이, 그런 어둠을 가진 베라가 더럽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저를 피했던 겁니까? 제가 베라 양을 더럽게 볼까봐? 예? 절 똑바로 쳐다본 적 없지 않습니까? 아, 저 그건...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빛처럼 밝은 그 미소를 보고 조금 바보 같은 상상을 했다. 이 몸의 어둠이 모두 사라지는 날, 아벨과 같은 빛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상상을.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란 걸 가져보았다.